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마다 성령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지혜, 은사, 능력으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룩한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겨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쫓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승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지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도록 총회에서 공문이 와서 이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총회의 차원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보호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경계주의를 통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혹이나 빠진 사람이 있다면은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또 혹이나 가족 중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은 강권해서 정상적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밝히 이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빠져 있다. 한두 번은 훈계하는 겁니다. 당신 거기에 이단, 거긴 구원이 없어. 그리로 가면 지옥이야. 라고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아예 그에게서는 돌아서라는 겁니다. 멀리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납니다. 내가 이단인 줄 모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단이더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인간관계, 나와의 무슨 관계, 친족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관계. 그런 관계성 때문에 이단에서 못 나온다면은 나중에 지옥 갔을 때 그때서 후회할 겁니다. 내가 몰랐는데 이게 이단에 빠졌구나. 그럴 때는 탈출을 해야 됩니다. 미적지근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아주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겸손하게 이제는 정상적인 교회에서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20대 때 신천지 이단에 빠져서 5년 동안을 거기에서 지냈다가 아, 내가 여기 함정에 빠졌구나 하는 것을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만큼은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신천지에서 20대 5년을 보냈다라는 책을 집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신천지 이단에 빠졌느냐 했더니 19살 때 뭐 어떤 사람이 선교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평가 좀 해달라고 부탁하더래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 다닌 경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고 평가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 복음방이라는 곳에 전혀 신천지인 줄 몰랐고 신천지에 잘못된 것은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곳이 신천지인 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복음방에서 성경 공부하고 마침내 센터에 들어가서 입교까지 했다. 그 5년 지난 뒤에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내가 신천지에 빠졌었구나. 그래서 이제 돌이키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단인 줄 모르고 빠진 경우는 즉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들, 즉 이단들이 집에 찾아와요. 아예 그런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만약에 그들과 인사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동시에 악한 일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요한 사도는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사랑의 관계에서 대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의 천국과 지옥이냐의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족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가족 중에 이단이 빠져 있으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냐. 아니,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해서 적당히 그들과 타협해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은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경우는 가족에 빠져 있는 가족을 향해서 강권해야 됩니다. 내가 또한 내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살고 내 가족도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다, 뭐 혈육이다, 뭐 이래서 적당히 이단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같이 함께 멸망당하는 겁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단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신앙생활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단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더라도 그저 무감각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단도 좋고 삼단도 좋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이 이단도 좋고 삼단도 좋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그 말이 지옥 가서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예수님도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들도 이단이라 하는 건 당연하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했지만 오늘날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차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단들이 많은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나름대로 성격이 좀 다르듯이 진리는 같지만은 신앙생활하는 양태, 이런 행태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많은 교단들이 어느 한 이단을 정죄할 때, 자, 우리가 의논해서 저쪽은 이단이라고 하자. 이렇게 의논해서 이단 정죄하는 교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기 교단들에서는 자기 교단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그곳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학자들이 연구하고요. 아,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단이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자기 교단 총회에 내놓고 거기서 의논하고 결의해서 이단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교단들이 서로가 연구해보니 이구동성으로 신천지는 이단이요, 동방본계도 이단이요, 여화증인도 이단이요, 통일교도 이단이요, 이단이라고 분명하게 판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하면은 절대 가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죠. 아, 죽어봤어? 아, 이단이라고 하지만은 나중에 이단이 아니고 죽어서 보니 이단이 아닐 수 있잖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연한 추측으로 신앙생활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미 때는 늦어서 후회하면은 그때는 이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성공 하더라도요, 참된 성공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그렇잖아요. 부자는 분명히 이 땅에서 본 성공자예요. 아주 부유한 사람이요. 여러분, 부유하게 잘 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잖아요. 거지는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성공자가 누구냐? 마지막 죽을 때 부부자는 그저 장사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부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은 나사로는 거지였지만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에 무슨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 낙원에 들어갔다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진정한 성공자입니까? 잠시 머물다가는 이 낙원 인생길에서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권력을 얻었다고, 돈을 좀 벌었다고, 이것이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요,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성경에 한뼘 길이만큼 인생을 산다고 그랬어요. 한뼘 길이. 이거 얼마나 짧게 지나갑니까? 잠시 머물다가는 낙원 인생길이라고 설명합니다. 들의 꽃과 같다. 꽃이 금방 피는 것 같은데 어느새 시들어지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서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면은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니다. 아니, 우연히 불교 방송을 이렇게 봤는데 어느 스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해석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스님이 해석한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잠깐 들어봤습니다. 잠깐 들어봤더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해.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죠. 곧 하나님이시에요. 그 말씀 로고스라는 그 로고스 단어, 헬라어 단어도 그가 이야기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외국 신부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창세기에 창조할 때 빛보다 더 먼저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 질문하니까 그 신부님이 말을 못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스님은 빛보다 소리가 먼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고 하지 않았느냐. 아,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기독교에서, 천주교에서는 답을 못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불교가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소리, 빛보다 먼저 있는 소리에 대해서 법화경에 거기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뭐 관음, 보살, 소리음자죠. 그리고 그 소리의 세계가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 보살님들의 말씀, 그런 이야기들 법학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를 짬뽕해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렇게 엉터리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너무나 그럴듯하니까
아마도 불교에서 공부한다고 가서 앉아가지고 그거 받아 적으면서 한 사람들은 기가 막힌 진리를 깨달았다고 할 자. 이거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빛을 먼저 만드시고요. 이러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데 그 전에 로고스, 말씀이 있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요. 나는 나다. 즉 I am who I am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창세기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는 것은 일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일부 이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빛보다도 소리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엉터리 해석하면서 불교의 법화경에는 소리가 가득하다. 그 소리가 뭔가 했더니 보살, 자기들끼리 보살이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모든 사람이 다 부처라고 하고 그들의 한 말이 가득 차다고 하고 이런 엉터리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정말로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진리를 막 붙들고 진리 안에서 살면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땅에 보면은 5대 성인이 있다고 그래요. 석가모니, 마오멧,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근데 이 5대 성인이라고 종교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보면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에서 밝히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 공통점은 천국과 지옥에서 밝히 말씀을 못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 지옥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본원 앞에서 승천하셨고 또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도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도 말씀하시고요. 지옥에 대해서는 아주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설명하십니다. 석가모니도 설명 못했고요. 마음에 또 설명 못했고요. 공자도 설명 못했고요. 소크라테스도 설명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설명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종교들에서는 진리를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만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진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마음을 돌을 닦아서 마음이 해탈하면 극락간다 이런 엉터리 이야기만 하실 뿐이죠. 여러분, 창조의 세계 너무너무 신비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 쇼트, 그러니까 짧은 60초 1분 미만의 동영상을 올렸는데 나비가요 곳곳에 앞에 와서 앉아가지고 꿀을 따는 모습이 너무너무 신비해요. 날개짓을 하면서요. 그 나비는 사람이 못 만들어요. 그 색깔이며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신비합니다. 여러분, 존재의 세계에서 마이크도 누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나비를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비가 존재하고요, 벌이 존재하고요, 꽃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만드신 분은 인간의 세자릴 수가 아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교들을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향 종교, 또 하나는 하향 종교라고 그래요. 상향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종교들이 나름대로 교주들이 있고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심지어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들 그거 말고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신이 있을 거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하고 단상을 세운 그런 종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향 종교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사람들도 뭔가 신을 찾아서 나아가려고 해요 그 다음에는 하향 종교가 있습니다 상향 종교는 세상이 만든 사람들이 만든 종교예요 그러나 하향 종교가 있는데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신 거예요 계시의 책이에요 성경은 바로 계시의 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 기독교예요. 아니 그거 증명이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곳곳에 이루어지는 것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 탄생하는 것 재림하시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오래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이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 들어가는 비결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하신 이름이에요. 인간의 최대 문제, 죽음의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하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만 해결됩니다. 죄 문제 수술도 하는데 인간이 어느 구도 해결 못합니다. 이거는 세탁할 수도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죄값이 지불되어서 깨끗하게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 되시는 분이에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고 한 손으로는 인간의 손을 붙드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양성,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고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 부활로 죽음의 문제 해결,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지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여기에 보면은 거짓 형제들 이렇게 써요. 여러분 거짓 형제들 아니 거짓말하는 마귀 거짓말하는 이단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거짓이라는 단어와 형제들이라는 단어 그것도 복수 형태 두 명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거짓과 형제라는 단어가 함께 있을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뜻은 성도를 가장한 이단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내 조용히 침투해서 성도들을 가장해서 성도를 가장해서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가장을 했는데 이단이에요. 이런 거짓 형제들 여러분 거짓 형제를 조심하라는 그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게 어둠의 열매예요. 그러나 성령은 정직합니다. 성령의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은요 모든 착함과 진실함, 의로움이 바로 성령 빛의 열매예요.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거짓말, 이것은 바로 거짓 정죄. 이건 이단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인들은요, 항상 정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렇잖아요. 뭐, 신천지 이단들은 조용히 추수권에 와서 자기 신분을 감추고 자기 나름대로 배운 대로 추수 작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도할 때 또 어떡합니까? 정상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서, 예, 저는 장신교회 누구입니다. 소속을 밝히고 떳떳하게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자신들을 숨기는 거예요. 특별히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 이단이잖아요. 이단들이 어떻게 활동하며 유혹하는가. 우리 3절을 보시면요. 3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당시에 이단 뜻단자 다르리자입니다. 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우리들도 인정해요. 그런데 다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활짝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미혹하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들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살짝 바꿔서 교주가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엉터리 그런 이제 일들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미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판도라, 이렇게 판도라 해가지고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텔레비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 거기에서 이제 이단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신현욱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신천지에 약 20년간 빠졌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서 깨닫고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신천지의 조직 체계에서 이만희 회장 바로 밑에 교육장이라고 해서 전체 신천지의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장을 지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신천지에서는 육체의 영생을 믿는데요. 사람은 절대 육체는 안 죽는다고. 그래서 신천지 이단들은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답니다. 아, 근데,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를 이렇게 잘 보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뭐, 왕관이 있고 이런 모습이나 보여주지, 다른 모습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이만희 모습을 봤더니 머리가 다 빠졌고요. 이미 이빨도 빠지고 합죽이어야 되는 사진들도요, 공개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신천지 육체 영생, 그러니까, 사람은 죽지 않는데 이만희 그 총회장은 확정됐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것은 확정됐다. 그런데 우리 자기들 그 신도들은 확정 전에 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포교 활동을 해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가서 영생에 육체는 죽지 않는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친다. 참 기가 막힌 거잖아요. 진리를 완전히 예격시켜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천국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진리를 그렇게 살살 바꿉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지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가만히 들어온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사탄들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습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이제 이 신천지 이단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아주 충성스러운 이꾼처럼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대접하고 뭘 사주고 선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작업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조용히 가만히 들어와요. 그래서 이단들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는요, 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들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잖아요.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죽기가 두려워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데, 뭐, 결혼 날짜 잡아야 된다, 이사 날짜 잡아야 된다, 뭐, 어디를 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죽기가 두려워서 마귀의 종노릇 합니다. 근데 이 이단들도 조용히 와가지고요,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들의 자유를 엿보고 있습니다. 기회를 토시땀땀 노리다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는 전부 다 자유 인권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독재국가, 전제국가 이런 나라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뺏어가버렸어요. 인권도 뺏어갔어요. 김정은이가 마음대로 독주할 수가 있어요. 사람 죽이는 거 한마디면 죽여요. 시진핑이가 하는 거요. 그 이번에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인 줄 몰랐어요. 그 중국 땅 저쪽 위쪽에 몽골 있는 그쪽 지역에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인 내용들도 이제 보도되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자유와 인권, 이것을 엿보고요, 기회를 틈틈이 늘려나가는 것이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엿보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또 이단으로 끌고 가자, 가고자 교회 와서 가만히 활동하는 거예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이런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교회 신앙인들은 항상 떳떳해요.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또한 우리들을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랬어요. 정상적인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잘 권면하고요, 정말 자유와 인권 속에서 존중 여기면서 그를 섬기려고 그런 모습으로 정상적인 교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종, 이단 교리의 종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단 빠진에 빠진 사람들이 가정도 버립니다. 뭐 이혼도 불사하고요, 직장도 버리고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한다. 그 신천지 이단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요, 자유롭게 앉잖아요. 여기저기 자유롭게 자기 앉고 싶은데 앉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천지 이단들은요, 줄을 탁탁 맞춰가지고요, 아주 절도 있게 딱 옆으로 가, 세로로 딱 맞춰가지고 앉고요. 맞아, 이거 군인 같아, 이번에.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일거일동을 보고를 받고 또, 예의주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이제 그런 것이 밝혀지고 있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 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 붙들고 그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바울 사도요, 열두 사도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복음의 진리 안에 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진정한 참된 자유, 오직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수 없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즉시 나와야 됩니다. 탈출해야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주위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강권해서라도 이단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또 교회 내 침투하여 작업하는 자가 있으면은 빨리 제보해서 다시는 그런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단 경계주의로 지킵니다. 이단에, 신천지 이단에 빠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단 전문가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한 것을 결론낸 거예요. 교회를 이단들이 와서 어지럽히는 방법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잘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이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방해요. 그러면 한두 번은 아니야 그러다가 몇번그 사람한테 막 반복해서 듣는 순간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 못 들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니 떨어져 나갑니다. 그 이단은 밥이에요. 바로 그냥 채가죠. 또 교회를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바로 제보를 해줘야 돼요. 아, 그 사람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렇게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하지? 그 이상하다라고 빨리빨리 이렇게 제보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는 전부 다 보면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는 성경 공부에 대한 갈급함을 교회 밖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하는 곳에 갔다가 나중에 열심히 하고 나니까 그들의 교리를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되고 결국은 신천지인 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이미 이단 연구자 하는 분들이 다 지적을 해놨잖아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이단에 안 빠집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고 교회 비방, 목회자 비방, 설교 비방하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다면은 그가 바로 작업하는 추수꾼일 거예요. 우리 깨워서 이단 사설에 빠지지 말고 복음의 진리 안에 서라 하는 오늘 말씀처럼 복음 진리 안에 서서 천국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전에 나오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복음 진리 안에 서라 하는 말씀, 복음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사설에 미혹되지 않도록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나 모임 갖지 않고 또한 교회 내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회방하는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사 이단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잘 지켜서 장차 주님 오라 하실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 이단에 대해서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유튜브 방송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셔서 또 11시 예배 설교한 거를 또 은혜를 또 되새기고 되새기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층 영상 예배실 2층까지 오도록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식당 청소 광고 그 참고하셔서 식당 청소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세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지켜주시고 무더운 여름철에도 건강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해외나 국내적으로나 여러 모양으로 출타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예물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 믿음을 드리는 그 아름다운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혼적으로도 건강한 가정생활,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선한 길로, 거룩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